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글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록스와 한정팩을 선물해드립니다. 그럼 노래 로블록스 타임. 원래 무슨 무언 여러분, 또 이렇게 펠레오 씨의 굉장히 많은 친구들하고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컨텐츠, 가장 궁금해할 만한 패스 준비했습니다. 자, 그 중형체는 바로 정글에서 나오는 초이기 신어크를 준비했습니다. 야호! 그것도 한 명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십니까? 무려 두 명이나 오크 패스를 준비했다는 거. 오 마이 갓! 아, 부수고 아, 뭐 니들이 비싼 게 아니, 지금 어떻게 두 마리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구? 나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이거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아, 대체 얼마나 노가다를 하면 오크님이 나온 거예요? 와, 거의 하루 종일 하면 이럴 수는 없답니다. 오 마이 갓. 와,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보니까 우리 투수도 리선콘 좀 사용하고 왔는데 맞나요? 서버 제조콘. 자, 당연하답니다. 와,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제조콘 한 팁 좀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들? 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리얼보다. 나랑 좀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또 워크 얻은 친구들의 그거 좀 다를 것 같은데? 하는 게 좋죠. 와, 나랑 비슷하겠구만. 야,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네. 4명이 떠있는데 왜 안 나오냐? 그냥 나랑 순차가 없으면 서버라고 다시 하고. 오, 이 녀석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하나는 4고 하나는 레벨 11이거든요. 아무래도 11짜리 홍신이 오크 스펙 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자, 홍신이 한번 버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오크는 얼마나 대단할지. 와! 홍신이 오크 레벨 11에 300 공격력! 미친 거 아니에요? 같은 11인데! 같은 신안인데 얘 175고 얘는 300이에요. 이 차이, 끝 차이가 느끼십니까? 와, 이거 끝 차이 미쳤는데? 레벨 4짜리도 보여요, 또신이. 자, 또신의 4짜리 한번 그 볼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짜리가 114입니다! 거의! 샌드골렘 없는 수준! 야, 심지어 체력은 샌드골렘도 없고 높아. 와, 얘 뭔가 블롭의 약간 그 좀 마스크 같은 느낌? 다음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초이기패 거의 뭐 약간 수집패에서 맞먹는 그 정도 확률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그 가기 전에 상자 한 번만 까는 거 구경하자, 홍진이. 어때요? 풀파워로 한번 펴보자. 나 한번 갈게. 오! 야, 혹시 이거 백지잔도 맞들어놨다고. 야, 아까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차 5, 6, 7, 나하! 그래가지고 15만 가는데 대략 87초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봤는데, 아니다, 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혹시 또신님한테 그 오크로 거래하자는 친구 없었나요? 그냥 부손만. 아하하하하하! 이럴수가, 이럴수들. 거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 그냥 오크를 얻는 데만 초집중했답니다. 다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에 깜짝 오크를 가진 두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와우, 클라스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역시, 여러분. 자, 이것으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야, 무조건 서브 제조권이 필요하다. 어? 자, 제조권 안 하면은,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뭐한 100만 원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잘 나오고 싶으면은, 자, 서브 제조권 매운 거 잊지 말기. 다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즐거운 과찬 로블록스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봬요. 빠이.